세상이 믿으러도 너와 나 함께 가는 길 고단한 인생 걱정일 난 푸른 바람에 날려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길 낭만이 있는 곳으로 한 번쯤 들어봐야 할 음악,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음악, 한 번쯤 궁금했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간. 팝스계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실 김세웅 팝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참 재밌는 얘기들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얘기들 같이 나눌까요? 오늘 지금 울산에는 비가 거의 그쳐가고 있거든요. 뭐 다른 지역은 뭐 오늘 밤까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네. 그런 소식은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장마가 오늘 저녁을 끝으로 네. 장마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장마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위도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더위를 피해서 휴가철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름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여름 특집 같은 걸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키워드를 남양 특집으로 정말 할 걸 다해요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올해는 이 코로나 19 때문에 마음껏 휴가를 즐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런 네. 그 대화나 아니면 네. 음악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남양 특집이라는 게 너무 더우니까 네. 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 등골이 오싹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무서운 것들 그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TV나 극장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는 하는데요. 옛날에 그 아주 아주 옛날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네. TV가 귀하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들을 수 있는 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아.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를 통해서 네, 네네 그렇죠. 전설 따라 삼천리 하는 그런 아주 옛날 이야기들이 네. 정말 이렇게 막가스럽게 이렇게 다가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TV가 이제 보급이 이제 많이 되고 뭐 가정에 이제 애만한 가정은 다 이제 TV가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이 TV에 맞게 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렇죠.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요새도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케이블 채널에서.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네. 저도 뭐 예전에 막 20년 전, 30년 전 그런 드라마들을 가끔 가다가 이제 네. 네, 목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굉장히 어렸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때 당시에 소재들은 거의 비슷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소재 우리나라의 그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 구미호 이야기가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그 홍콩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우습게 약간 코믹한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강시 영화가 기억나요? 네,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좀 귀엽기도 했어요. 아, 귀여운 강시도 있었죠. 아기 네. 강시도 있었고, 맞아요. 어른 강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그 낭만 가족들도 아마 이 드라마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심은아 씨가 주연을 맡았었던 드라마 M. 기억나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눈이 이제 파랗게 파란색으로 이제 뭐 이렇게 눈이 이제 네. 되고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목소리가 변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싹하면서 네. 그때 당시 엄청난 그 시청률을 올렸었던 그렇죠. 그런 드라마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 뭐 옛날에 어떤 뭐 이런 그 추억의 드라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이 여름밤을 또 나눈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첫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곡은
Righteous Brothers의 Unchanged Melody라는 곡입니다. 아, 고스트라는 그렇죠. 네. 영화 고스트. 뭐 Righteous Brothers는 뭐 정정당당한 형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뭐 왜 이렇게 밴드 이름을 지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Unchanged Melody라는 그 노래가 그 소개가 된 고스트라는 영화는 사랑과 영혼으로 그렇죠. 네. 네, 사랑과 영혼 그리고 뭐 데미 무어와 그 패트릭 스웨이지의 그 연기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그 우피 골드버그의 그 연기 아 맞아요 네. 영매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 역할도 정말 네, 멋있었었던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네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같이 들을게요 팝스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신 얘기들 하면서 등골이 오싹한 그런 얘기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1013 애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다른 쪽으로 등골이 오싹한 경험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결론은 이제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이긴 한데 네. 우리 1013 애청자께서요. 네. 큰아들의 33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두 번은 미아가 될 뻔하고 정신줄 놓고 찾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수원에 살 때였지요. 라디오 들려줘야겠어요 하셨는데 정말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네네 네. 이런 게, 사실 저도 미아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어, 그래요? 예. 네.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게 네.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죠 그게. 아 정말 그때 당시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등에 식은 땀도 나고 그러니까. 예, 뭐 눈앞이 깜깜하고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잘 키우셔서 33번째 생일을 아드님이 맞이하셨대요. 아. 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축하를 드리고 네. 무엇보다 라디오 들려줘야겠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 코너는 또 그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11시 이후에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아드님이 예, 놓쳤으면 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축하를 다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무엇보다 저 혼자보다 같이 있을 때 축하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또 김세용 씨가 네. 이렇게 축하 예, 34번째 아드님 33번째 33번째인가요? 네. 네네 한 살 들릴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아드님의 33번째 생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기억에 남는 그런 뭐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시고 또 아드님 앞날에 꽃길만 네. 펼쳐지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뭐 그런 고비들이 있었으니까 뭐 앞으로는 뭐 좋은 일들, 행복 미소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음악 또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예, 네, 두 번째 음악은 일단은 일비스의 더 폭스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이 노래는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국내에 이제 이런 그 남양 특집 뭐 귀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서양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또 풀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주로 드라큘라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뭐 연쇄 살인 사건. 뭐 대표적인 게 13일의 금요일이죠.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대표적으로 유행을 하는 게 좀비입니다. 좀비.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좀비 영화 뭐 약간 로맨스 조금 전에 나갔던 노래도 귀신 영화지만은 로맨스가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비 같은 경우에도 로맨스가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무서운. 국내에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상영이 됐었던 거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 2편이 지금 뭐 그 극장에서 네. 상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 그 일비스의 더 폭스라는 노래는요. 네. 여러 가지 동물들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안에서 뭐 돼지는 어떻게 울고 뭐 참새는 뭐 어떻게 뭐 울고 이렇게 하는데. 여우가 우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우는 도대체 어떻게 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농장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닭장 속의 남탉이 그거랑 네. 근데 비슷한 맥락이. 여우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여우 자체를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럼 이 곡 전해드리면서 김세용 씨와는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fur is red, so beautiful, like an angel in disguise. But if you meet a friendly horse, will you communicate by Morse? Morse, Morse. How will you speak to that horse?